네, 금방 다시 돌아온 NCT127의 태용! 재현입니다. 네, 저희가 또 스페셜 영상으로 네. 다시 찾아온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또 스페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정말 금방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아까 저희가 브이앱을 할 때는 너무 긴장이 된 나머지 사실 좀 말을 굉장히 빨리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그쵸. 영상에서는 좀 더 편하게 정말 이번엔 좀 자세히 네. 들여다보면서 비하인드 네. 스토리도 좀 얘기해보고 오케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우선은 이것부터. 네. 이건 뭐라고 부르죠? 화보집? 화보잡지? 화보자 디아이콘. 디아이콘. 네, 디아이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저희가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LA 그 어딘가 있었어요. 아, 그 LA 어딘가? 그 어딘가에서 굉장히 이쁜 집. 맞아요. 이쁜 집을 빌려서 저희가 촬영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할까요? NCT 127 and City of Angel. LA죠? 네. 먼저 태용이 나와요. 그러네요. 네. 아까 여기 재현이가 했던 말 그대로 나도 했었어. 어떤 거?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아까 브이앱에서도 맞아. 한 얘기 거의 아, 이것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형이 나도 이 얘기를 했었어. 얘기했었어. 근데 아마 모든 멤버들이 다 이 얘기를 했었을 맞아요. 거야. 다들 진짜 왜냐면 이 인터뷰 굉장히 솔직하게 썼거든요. 맞아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썼어요. 어떻게 하면 더 솔직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우선 저가 이렇게 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재현이가 나와요. Yes. Yes. 귀엽다. 너무 이 차가 사실 네. 이 지금 차가 진짜 그 한번 빌려서 타보고 싶은 뭔가 말리부에서 네. 해변가를 달려보고 싶은 오픈카였어요. 맞아. 면허는 없지만 면허는 없지만 면허를 딴다면 언젠가 오픈카를 타고 왜냐면은 저희 그 하이웨이 투 헤븐에서 이렇게 막 저희가 차 이렇게 하면서 그쵸. 가는 거 있었잖아요. 네.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오 재현이 오 이거는 그때죠. 서울에서 찍었던 거죠. 맞아요. 서울에서 네. 그 우리 스튜디오 이거 티저 영상으로도 나왔던 것 같은데 맞지. 티저 영상으로도 나왔던 그 영상 나오고 그 다음은 도영. 이렇게 우리만 보면 이렇게 나오나? 우리 도영이가 이렇게 나와요. 도영이가 이렇게 나오고요. 도영이도 이렇게 막 멘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뭔가 정말 그때 당시의 감정을 토대로 한 그런 멘트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눈빛 굉장히 진지하네요. 진지하네요. 진지한 눈빛? 그리고 또 멘트가 나와요. 진지한 눈빛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멘트가 나와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체 사진이 나오네요. 도영이 다음에? 으흠. 그럼 이렇게 나오나 보다. 세 명, 세 명, 세 명?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세 명하고 단체, 세 명하고 단체, 세 명하고 단체 이렇게. 야, 이거 잔이 소주 뭐야? 이때 장난쳤던 거 이때 그 막 보디가드처럼 장난치려고 하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또 포착해서 또 잘 나왔네. 담아주셨네요. 귀엽다. 바로 잔이 형이 나오네요. 잔이의 시그니처 뭔가, 포즈. 뭔가 이 사진은 그때 우리가 촬영했던 집의 주인 같아. 그런 바이브로 정말 나왔어요. 잔이의 이 포즈는 연습생 때부터 봐왔던 포즈라서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한 포즈입니다. 맞아요. 연습생 때 연습했던 연습생 때마다 우리 프로필 촬영하면은 잔이는 항상 꼭 항상 나왔던 이게 셀렉이 됐었어. 맞아요. 잔이 잘 나왔다. 그 이쁜 차가 또 등장하네. 배경으로 이때 옷도 뭔가 다 느낌 좋았어. 이 분위기 여기 브루클린하고 산타모니카가 서있지만 사실은 서울이라는 거. 네. 되게 신기했어. 나 이런 표지 옛날에 이렇게 막 촬영장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 와 저런 도시는 언제 가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보면은 우리가 이미 여기는 두 곳이나 갔다 가봤어. 갔다 왔지. 브루클린이랑 산타모니카도 가봤어 이제. 진짜 정말 바빴던 반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타가 나오네요.
유타가 이때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진짜 거의 단발이죠. 그렇죠. 어디까지 기를 것인가? 그래서 맨날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기를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이게 근데 이게 또 유타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쵸? 약간 오, 야 이거 머리.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오. 봐봐. 아니 이거. 어디? 여기. 어디야? 여기 나는 없지. 아 이거? 어. 와 이거 무슨 진짜 몸 완전 좋은 사람처럼. 섹시하네요. 어. 섹시하게 나왔어. 난 이런 게 전 이런 게 없거든요. 그 좀 신기한 재현이는 있어서 아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은 정우가 나옵니다. 정우가 나오죠. 정우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고 뭐라 진지하고? 그러지? 아 진지하다라기보다는 솔직한 멘트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의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여기까지 반만 읽었어요. 항상 반만 읽을게요. 오, 굉장히 눈빛이 살아있네요. 오 잘 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단체 사진 나오고. 우와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유타가 뭐를 코에 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야? 초콜릿 뭐지? 초콜릿 같이 생겼네. 이건 다음에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뭐지? 나뭇잎 나뭇가지인가? 여하튼 쭉 단체 사진 나오고 그 다음 네. 이제 네. 마크가 나오고요. 네. 전체적으로 색감이 색감이 아니 좋아. 뭔가 우리가 저희가 LA에서 찍었던 거는 뭔가 색감이 전체적으로 뭔가 파스텔 톤이고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찍었던 사진은 뭔가 좀 더 어둡고 진지해요. 그랬었잖아요. 우리 그 소개할 때도 네. 그 반전의 네. 컨셉이라고. 반전의 컨셉인 이 아이콘. 네. 오케이. 그래서 두 개 다 두 네. 느낌 다 들어있는 네. 그런 다 잘 나왔네요. 굉장히 컨셉이 네오하고 다양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이거는 이렇게 찍은 거는 저희가 그 막 카메라에 이렇게 아, 아 그, 맞아 뭐라 그러지? 호일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 그 뭔가 뭐랄까 필름 같은 거 필름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서 찍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테일이 형 테일 진짜 웃긴 게 아 이거는 이제 저는 그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 다 알겠는데 그 체력적인 멘트가 진짜 많은 것 같아. 모든 멤버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 체력? 그렇네. 다. 근데 진짜로 뭔가 약간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이었는데 그 당시 때는 저희 모든 스태프분들도 진짜 체력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만큼 진짜 뜻깊었던 것 같아. 그리고 테일이 형이 이때는 LA 때는 머리가 좀 길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서울 때부터는 머리가 짧아졌어요. 자른 후. 네. 테일이 형이 이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른 것도 뭔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자른 게 진짜 잘 어울리는데 거짓말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잘라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준비하러 가면은 테일이 형 항상 이렇게 여기 다듬고 있어. 귀요미. 아, 이 필름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들이 다 뽀샤시 잘 나왔다. 페이퍼 플레인? 아, 종이 비행기구나 이거는. 아, 오케이. 아, 우리 노래 제목이 다 적혀. 노래 제목이 아까부터 계속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재현이는 사이먼 세이스였어. 오, 이거는 어떤 암호인가? 응? 어떤 의미가 여러분 추리해 주세요. 뭔가 좀 어울리는 듯한 그런 노래가 아닐까요? 오. 테일이 형은 종이 비행기. 해찬이. 해찬이. 귀여워. 업그레이드된 해찬과 NCT 127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설레고 행복해요.
하이웨이 투 헤븐. 하이웨이 투 헤븐. 그리고 단체 사진. 그리고 단체 사진. 아, 이 두 가지 느낌이 다 있어서 여러분 심심할 틈이 없을 거예요. 와우. 비하인드. 비하인드도 있어? 야, 비하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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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3분의 1페이지예요. 와. 여기에 이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메인에 딱 보고 비하인드 볼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인터뷰 애플 뮤직, ABC, 지미 키멜, 굿데이 LA. 다 있어. AMA. 와. 우리가 한 게 다 있어. 와우. 이건 진짜 의미 있다. 미국 첫 데뷔부터 이렇게 미국 활동하는 순간들을 함께 다 담은. 어우, 재현이 조심. 담겨져 있네요. 쌍따보. 느껴져? 느껴져. 열정 느껴져. 어, 장난 아니지. 와, 우리 근데 이때 레드카펫 했을 때도 진짜 떨렸는데. 우리가 진짜 저는 우리 저희가 다 같이 리무진을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근데 리무진이 갑자기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뭐 이거 타고 가 이러면서 리무진 딱 탔는데 이제 그게 탄 게 너무 신기하니까 V앱까지 켜서 하자고 하고 V앱 켜고 셀카 찍고 셀카 찍고 난리 났어 지금. 근데 되게 재밌었는데. 투어 때 찍은 사진도 있고. 애플 뮤직 이때 기억나? 이때 이제 저희가 LA를 많이 가보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막 할리우드 보이는 데여가지고 되게 신기했었고 그랬었어. 맞아. 아, 우리 이때 그때 막 UFO 기억나? 아, 그래 맞아. 이때 UFO를 봤어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확신해. 아, 이때 UFO가 아니, UFO인 줄 알았는데 그게 로켓이라고 했었다. 로켓 로켓. 로켓.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맞아. 진짜 로켓이 진짜 신기했어요 그때. 진짜 신기했어. 나 솔직히 개인적으로 재현이는 이때 사진 너무 이쁜 것 같아. 애플 뮤직. 내 옷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이때 그 공연장의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 맞아. 할리우드 중간에 한복판에 이제 옥상에서 맞아. 무대도 이렇게 보고. 미끄럽지만 않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AMA 준비할 때다. 아침 일찍 우리 준비하고 있을 때 또 한 명씩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뭐 촬영하고. 이때 사진 진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아, 역시 멋있다. 와, 이땐 또 그거네. 어? 어디야? 어디지? 아, 이거 이게 지미 키멜. 그치? 이게 지미 키멜. 우리 지미 키멜 때도 진짜 떨어가지고 막 저희 무대 뒤에서 막. 그쵸? 맞아. 근데 나는 왠지 모르겠는데 제일 떨렸던 거는 그 미키마우스. 야스. 미키마우스. 아, 근데 아쉽게도 미키마우스는 여기 없어요. 있나? 없어 없어. 왜냐면은 있어요? 없죠. 없어. 미키마우스 때가 왜 떨렸냐면 이제 레귤러가 처음 공개되는 거라서. 미키마우스 때 진짜 떨렸어. 왠지 모르겠어. 또 미키마우스랑 또 함께 또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약간 좀 많이 떨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때 진짜 그리고 그때는 그 앞에 팬분들이 아니라 진짜 그 미키마우스의 그 생일 파티를 맞아. 보러 온 맞아. 되게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맞아. 그랬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또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 맞아. 쳐줬을 때 기분 너무 좋았어. 그때서야 좀 덜 떨렸어. 아, 그래도 아직 그때 생각하면은 설렌다 되게. 맞아. 가슴 떨리는 일 같아. 태형, 재형, 도형, 쟈니. 제임스 코든 대기실. 아, 제임스 코든 대기실을 우리가 영상이나 뭘로 보여드린 적이 아마 없어요. 근데 대기실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아, 너 되게 앞서갔구나. 아, 여기구나. 이때 저희 막 뒤에 막 농구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농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때도 진짜 재밌었어. 아, 이거 와, 우리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이제 서울 촬영 마지막 때 앉아서 같이 찍었던 거. 서울 스튜디오 슈팅 스케치에 나오네.
되게 좋다. 근데 이렇게 나 솔직히 자세하게 본 적이 없는데. 어, 여기 나오네. Face and hand. Face and hand. 이렇게. 이거 분명히 꽉 차있다. 이거 분명히 태일이 형 장난치다가 나온 거다. 이렇게 아 누군가가 얘기했을 거야. 혜찬이가 아 태일이 형 느끼는 척 좀 해봐요 이랬으니까 이제 느끼는 척 하다가 이제 웃음이 터진 거야. 여기 둘 컨셉이 비슷하잖아요. 혜찬이랑 태일이 형이랑 컨셉이 비슷하잖아. 둘 다 느끼는 척 하. 아 너무 상상이 되니까 귀엽다. 자 오케이. 와우. 네 이렇게 화보 잡지 네.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고요. 네. 우리가 또 볼 게 있대요. 또 볼 게 있나요? 티저. 못 보겠어. 오. 와 이건 진짜 이거는 최고다 진짜.